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인문강좌 예민학당 강의를 맡은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이편 제15장 둘째 대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공왈, 시운, 여절을 여차하며 여탁 여마라 하니 기 사지 위여 인저. 지난 시간에 이 대문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이 주석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위풍 기욱지 편이라 은치 골각자는 기절제의 부 차지하고 치옥석자는 기탁지 부 맞이하니 치지 이정 이 입구 기정야라. 자공이 자이 무첨 유교 무첨 무교 위지이러니 문 부자 지언하고 우지 의리지 무궁하여 수유덕은이나 이 미가 그 자족야라. 고로 인시시 이명진이라. 새겨보겠습니다. 시는 자공이 말한 시는 시경의 위풍 기욱지편이다. 기욱편의 시이다. 말한 내용은 치 골각자, 뼈를 다스리고 뿔을 다스리는 사람은 뼈나 이 뿔을 깎고 다듬어서 기물을 만드는 사람은 기절지, 이미 그것을 끊고 그리고 다시 또 차지, 갈아서 반질반질하게 한다. 또 치옥석자, 옥돌이나 돌을 다듬는 사람은 치는 다스린다, 다듬는다, 다 좋습니다. 기탁지 이부 맞이하니 이미 쪼은 뒤에 탁 이 끌 같은 걸로 울퉁불퉁한 것을 쪼아낸다. 쪼아낸 다음에 다시 부 맞이, 다시 그것을 갈아서 반질반질하게 만드니 치지 이정, 다스린 것이 다듬은 것이 이미 정밀한데 그런데 또 마리을이자 입구 기정야라. 그 정밀함을 더욱 구한다. 이미 반질반질하게 정밀하게 다듬어졌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더 정밀함을 정밀하게 되기를 구한다. 그런 내용을 읊은 시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공이 자이 무첨무교 위지의, 여기에서도 쓰이자하고 하위자가 서로 호응을 해가지고 무엇을 무엇으로써 무엇을 삼는다, 그런 관용구를 쓰고 있습니다. 자공이 스스로 무첨, 아첨함이 없다, 무교, 교만함이 없다, 그러한 자세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위지의, 지극하다고 여겼다. 가난할 경우에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할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지극한 상태이다, 지극한 경지이다 라고 여겼다. 평소에 그렇게 여기고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고 왔는데 공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이란
의리지 무궁 수 유덕은이나 이 미가거 자존야라. 의리가 무궁해서 연구할 이치가 무궁해서 한이 없어서 수 유덕은 비록 얻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의도사 은자는 연구한 결과물, 연구한 대상이 되겠죠. 연구한 대상에서 얻어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이 그리자 미가거자족 아직 뭐뭐 할 수는 없다. 미가 거자족 그는 갑자기 대번에 금방 바로 대번에 스스로 만족할 수는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시시 이 명지, 이 기옥편의 시를 인용해서 그 내용을 밝힌 것이다. 다음 대문입니다. 자왈 사야는 시 가여 은시이어이로다. 고저 왕이 지 레자 온녀. 자공이 되파다 하는 위의 말을 듣고 공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는 자공은 단목사지요. 단목사 자공은 비로소 함께 시를 말할 수 있다. 이 의는 뭐좀 하여서 그만이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 좀 강조하는 어법으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공이 한 말을 듣고 칭찬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시를 함께 논할 수 있겠다. 고저 왕이지 레자. 고지어 왕. 지어를 합해가지고 모든 째자를 한자로 나타내었습니다. 발음은 저. 고지어를 줄여가지고 고저. 왕, 지어는 무엇이냐? 지는 자공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어 있고, 어는 뭐뭐에 대하여 자공에게 지나간 것을 말해 주었는데, 고자, 고지해 주었는데, 이 지레자, 다가올 것을 아는구나. 계속 칭찬하는 말입니다. 다음 그 주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왕자는 기소 이언자요, 레자는 기소 미언자라. 아,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안다는 그 지나간 것, 왕자라는 것은 기소 이언자요. 이미 말한 바의 것이고, 기는 공자 자신이겠죠. 공자가 이미 말해 준 바의 것이고, 공자가 이미 말해준 그 내용이고, 레자는 기소미언자, 공자가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은 바의 것이다. 우암, 차장문답은 기심천고하가 고불대변설이 명의라. 연이나 부절적 참우소시요, 불탁적 마무소조라. 고로 학자수 불가 아느 소승이 불구 조도지 극치이나 역불가 무어 허원이 불찰 절기지 실백년이라. 나는 살피근데 책상 안자는 안끈 그럴 때이 안자를 많이 쓰지요. 살피근데 생각근데 그런 그렇게 새기면 되겠습니다. 이 안자 밑에 나무목자를 빼버리고 안자 왼쪽에다가 손수자 제방변을 붙여도 마찬가지 글자입니다. 차장문답은
이 장의 묻고 대답한 내용은 기 심천고하가 그 내용의 얕고 깊고 또는 높고 낮고 그런 수준 차이가 고 불대변설의 명이라. 고는 참으로 확실히 실로 여러 부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로 변설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고도 말열이자 변설을 기다리지 않고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이랑 자공이 말하는 수준이랑 이거 뭐 천양지차로 차이가 난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 없다. 그러나 부절적 참우소시오 불탁적 마무소조라. 같은 어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절 자른다, 끊는다. 끊지 않으면 차, 가는 일, 가는 일을 무소시, 베풀 바가 없고, 끊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갈 곳이, 갈 만한 이 자리가 없고, 불탁 쪼지 않으면 마무소시, 마무소죠. 갈 수 있는 그 조치를 할 바가 없다. 조는 놓을 조자니까, 조치할 바가 없다. 가는 일에 대해서 조치할 바가 없다. 쉽게 말해서 갈 수가 없다. 갈 곳이 없다. 끊고 자르고 쪼고 뭐 그런 일을 먼저 하고 나야 그 다음에 갈 수가 있다. 고로 학자수 불가 안어소승이 불구조도지 극치.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역시 또한 저렇게 저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먼저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안어소승 작은 생추에 안주한다. 작은 생추를 편안하게 여긴다. 말이 리차 그러면서 불구 조도지 극치 불구 구하지 않는다. 무엇을 조도지 극치. 조도지 극치를 구하지 않는다. 조도는 조에는 나아간다. 다가간다. 도에 나아간다. 우리가 어떤 무슨 분야에 깊이 연구해서 잘 알고 있을 경우에 조예가 깊다. 그러죠. 그 조가 이 조자입니다. 원래는 조작한다는 만든다는 조자를 조자로 많이 쓰이지만 나아간다, 다가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조도, 도에 나아간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떤 상태로 나아가느냐, 극치, 극도에 이르도록 도에 나아가는데 극도에 이르도록 나아간다. 그렇게 하기를 구하지 않는다. 자그마한 생추에 안주해서 지극한 도에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불가하다. 그 다음에 또 다음과 같이 하는 것도 불가하다. 안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무어호원이 불잘 즐기지 실병. 무는 치달린다. 허원, 허공 중 실없는 어떤 내용이 없는 고원한 그런 대로 말하자면 허황한 대로 뭐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뭐 이렇게 헛된 꿈을 꾼다든가 그런 말 그런 일을 그 말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황한 꿈을 꾸면서 불찰 즐기지 실병, 불찰 살피지 않는다. 무엇을 즐기지 실병,
절기 자기에게 절실하다. 자기에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절실히 해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한 실병, 실질적인 병통, 그걸 살피지 않고 헛된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왈, 불환 인지 불기지요, 환 부지 인냐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불환 인지 불기지. 불환 근심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말아라. 무엇을 인지 불기지. 이는 항상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불기지, 자기를 몰라주는 것을 근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봐 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말고, 환 불지 있냐. 내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근심하라. 남이 나를 못 알아주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몰라보는 것을 근심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불환 인지 불기지에서 목적어가 몸기자, 자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몰라주는 것. 알아준다는 그 동사가 뒤에 가 있고, 몸기자, 목적어가 앞에 와 있는데, 이것은 자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와 동사를 도치해 놓은 것입니다. 예. 원래대로 한다면은 불환 인지 불지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하였습니다. 윤시왈, 군자는 그 제하자라. 고로 불환 인지 불기지요. 부지인이면, 즉 시비사정을, 혹 불능견이라. 고로 이위 환연이라. 윤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자는 그 제하자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자기에 있는 것은 양심이라고 할까요? 예. 착한 본성을 찾아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군자이다. 고로 불환 인지 불기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는 데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불지인,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못 알아본다면은 시비사정, 옳고 그르고 어긋나고 올바르고 한 문제를, 혹 불능변, 혹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변은 분간한다. 고로 이위 환야라. 그러므로 그것을 근심거리로 삼는 것이다. 이는 이위 합해가지고 무엇을 가지는지는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몰라보는 문제, 그것을 근심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1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2편, 위정편으로 들어갑니다. 위정 제2, 범 24장이라. 제2편, 위정편. 위정편은 모두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입니다. 자왈, 위정 이득이 비여 북신 거기소 얻은 이 중성 공진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정 이득, 정치를
덕으로서 행하는 것이 비유하자면은 마치 뭐뭐과 같다. 같을 여자는 목적어를 끝까지 끌고 내려가서 목적어를 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뭘과 같으냐? 북신극에서 북극성이 제 자리에 거 있다. 거는 거처한다. 있다. 그러면은 이 마리얼 있자 중성공지 모든 뭇별들이 공지 그 북극성을 에워산 채 인사를 한다. 이 공자는 공유한다는 공자인데 여기서는 제방변, 손수변, 손수변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럼 공수한다 그러면은 그 업을 한다, 인사를 한다 뭐 이렇게 새길 수 있겠습니다.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동시문을 그리면서 도는 그 현상을 그렇게 공지, 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주석으로 들어갑니다. 정지위원은 정야니 소위 정인지 부정야라. 덕지위원은 덕야니 행도이 유덕어심야라. 북신은 북극이니 천지취야라. 거기소는 부동야라. 공은 향야니 은 중성사면 선요이 귀향지야라. 위정이득이면 즉 무위천하 귀지하리니 기상이 여찬이라. 정지위연 정이라는 말은 정의 말됨은 맨 처음에 학이편 제1장에서도 학지위연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 다음 여기서는 정지위연 덕지위연 똑같은 구조의 문구가 나왔습니다. 정이라는 말은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정치라는 그 정자는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소위 정인지 부정. 정치는 소위 이러이란 수단이다. 어떤 수단이냐? 정인지 불정. 다른 사람의 올바르지 못함을 정 바로잡는 것이다. 바르지 못한 사람을 똑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정이다. 덕지위원 덕이라는 말은 얻는다는 뜻이니 행도이 유덕어심야라. 도를 행해서 그리하여 마리얼 있자 유덕어심야라. 마음에 얻음이 있는 것이다. 마음에 터득한 것이 있는 것이다. 북신은 북극성이다. 북극성이니 천지 취하라. 하늘의 중심점이다. 추라는 것은 방문의 지돌이 그러죠, 보통. 그, 경첩을 아래 위로 꽂아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그 중심축이 되는 그 지돌이. 그런데 여기서는 천지추라 그랬으니까 천구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소는 부동야라. 그 자리에 있다. 기소 그 자리, 제 자리, 북극성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다. 그 한다는 것은 불동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공은 향야니, 공은 향한다는 뜻이니, 은 중성사면 선요이 귀향지야라. 뭇별들이 사방에서 에워싸고 돌면서 에워싸서, 선은 돈다, 요는 에워싼다. 돌면서 에워싸서 또는 에워산채 돌면서 이 귀향,
귀하듯이 그 북극성을 향해서 향하는 것이다. 위정이득, 정치를 덕으로서 베풀면은, 즉, 무위천하귀지. 하는 일이 없는데도 말일 있자. 그런데도 천하,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천하의 모든 나라들이 귀지, 귀부, 귀의한다. 그렇게 할 경우 그 모습이 기상여차, 별이 빙빙 북극성을 에워싸고 도는 모양과 같다. 그 모습이 기상여차, 이와 같다. 정자왈, 위정이득, 연후무위리라. 이 무위천하귀, 귀지 그러는데, 이 무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 사실은 인위적인 어떤 조작, 인위적인 어떤 그 억지로 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행위가 없이 천하가 귀복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인위적인 자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노자식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무위자연을 주장하는 노자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자왈, 위정이득, 덕으로서 정치를 베푼 연후에 무위다. 자귀함이 없는 것이다. 범시왈, 위정이득이면은, 즉, 불동이 화하고, 불운이 신하고, 무위성하여, 소수자 지간이나 이능업은 하고, 소처자 지정이나 이능제동하고, 소무자 지관아 이능복중하니라. 범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정이득, 덕으로서 정치를 하면, 즉, 불동이화, 움직이지 않아도 백성들이 교화가 되고, 또는 감화가 되고, 불운이신 말하지 않아도 믿게 되고, 백성들이 믿고, 무위성, 자귀함이 없어도 일이 이루어져서, 소수자 지간이 능업은 하고, 지키는 바가 지극히 간단하지만, 그런데도 말일 이자, 능업은 번거로운 일을 제어한다. 제어할 수 있고, 소처자 시정, 처한 바가 거처하는 곳이 자리가 지극히 고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제동, 움직이는 것을 제어할 수 있고, 어나 제나 같은 의미의 말이 되겠습니다. 소무자 지과 힘쓰는 바가 힘쓰는 바의 것이 힘쓰는 일이 지극히 적지만 힘을 쓰는 듯, 뭐안 쓰는 듯알 수도 없이 없을 정도로 힘을 안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도 능복중, 중인을 복종시킬 수 있다. 역시 노자의 사상하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왈, 시 300을 이러니 폐지하니 왈 사무산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의 시 300편은 한마디로 덮는다면 사무사라는 이 한마디이다. 한마디로 덮는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커버한다. 한마디로 시경
300편을 총평을 하자면은 한마디 말을 하여 총평을 하자면은 개괄하자면은 사무사 석자이다. 생각함에 삿됨이 사사로움 부정함이 없다. 생각이 올바르다. 시삼백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각이 올바르다는 것이다. 주석입니다. 시는 311편이니 은삼백자는 그 대수야라. 폐는 유기야라. 사무사는 노송 경편지사라. 범시지언이 선자는 가히 간발인지 선심하고 악자는 가히 징창인지 일지하니 기용은 귀여사인득 성정지정이이라. 연이나 기은미완하고 자혹 각인 일사이발하여 구기 직지전차면 즉 미요 약차지 명차 진자라. 고로 부자은 시 300편이나 이유차 이르니 조기 진계 기의하니 기시인지의가 역심질의로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문장이 좀 깁니다. 시는 시경의 시는 311편이다. 그런데 300편이다. 300편이라고 말한 것은 그 대수, 큰 숫자만을 들어서 말한 것이다. 폐는 덮는다, 덮을기에 부사로 대개라고 많이 쓰는 글자죠. 덮는다. 지붕을 영어로 지붕을 덮는 것도 개. 그런 것이 개죠. 폐는 개와 같다. 같은 의미의 글자이다. 사무사는, 사무사라는 말은 시경 노송의 경이라는 시에 나오는 말이다. 경편. 시를, 시 한 편, 두 편 할 때 그 시 한 수를 한 편이라고 읽었습니다. 경편, 경이라는 시 한 편에 나오는 말이다. 범은 시지은, 범 시지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범, 무릇, 대개. 일반적으로 말해서 시의 말이, 시경에 나오는 말이, 시경에 나오는 말 치고, 선자, 내용이 좋은 것은 가히 간발 인지 선심하고, 시경의 말 중에서 좋은 말은 인지 선심, 사람의 선심을 간발시킬 수 있고, 가히 간발, 간발시킬 수 있고, 악자, 내용이 나쁜 것은, 나쁜 말은 가히 징창 인지 일지, 사람들의 일지를 징창, 징계할 수 있다. 장래에 잘못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다. 주의를 줄 수 있다. 징창. 일지는 이런 도망가 버리는 것, 빠져나가 이탈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 예. 그 일지, 뜻을 놓쳐버린다. 결심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결심을 단단히 했는데 결심이 사라져버리고 뜻이 다른 데로 치달려간다. 그런 것이 일지가 되겠습니다. 딴 데로 달려간다. 딴 데로 빠져나간다. 일사, 선비사자를 붙여서 일사 그러면은 조정에서 인재를 다 등용을, 제대로 된 인재를 다 등용을 못하고 빠뜨려 놓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일사 그러죠. 빠져나가 놓쳐버린, 조정에서 건져 올리지 못하고 놓쳐버린
선비. 그런 사람을 일사라 그러죠. 일탈했다. 기용은 귀여 사인 덕 성정지 정이라. 시의 작용은 효용은 효용 가치는 이러이란 것이다. 어디어디로 귀결된다. 귀자가 있으니까. 시의 효용은 이러이란 대로 귀결될 따름이다. 끝에 이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대로 귀결되느냐. 사인득 성정지정. 사람들로 하여금 사자, 사역조동사. 사람들로 하여금 덕, 얻도록 한다. 무엇을 성정? 어떤 성정이냐? 올바른 성정.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정을 얻도록 하는 데로 귀착되는 것이다. 시의 효용은 그런 것이다. 연이나 그러나 기은 미완하고 차혹 각인 일사이 발하여. 그러나 시의 시경이 나오는 말뜻이 미완, 은미하고 감추어져 있고 완곡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표현이 그래서 얼른 알아 듣기가 어렵다. 게다가 또 혹각인일사이발 시각 편의 시마다 각각 한 가지 일로 인하여 발하였다는 것은 뭐 노래로 읊었다. 시로 나타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기 직지 전체를 곧바로 가리키는 것을 찾아본다면은 그 시경의 대지 전체적인 의미가 시경 전체가 내포하고 있는 취지가 무엇이냐를 찾아보자면은. 미유 약차지 명차지 미유 약 뭐뭐과 같은 것이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사 요 석자만큼 명쾌하게 시경의 전체 뜻을 한마디로 나타낸 표현은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미유 약차지 명차지인. 이 말씀처럼 약차, 이 말씀처럼 분명하고 남김없이 다 표현한 그런 말은 표현은 있지 않았다. 있지 않다. 아직까지 있지 않다. 고로 부자 은시 300, 부자, 그러므로 부자께서, 시경의 전체 취지를 나타내는 말을, 시경 중에서 말을 찾아본다면, 경편에 나오는 사무사, 이 석자가 정말 제대로 시 전체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므로 부자 은 공자께서, 시 300편이나 시 전체 편수가 300편이 되지만 말일 있자. 그러나 유차 일은 오로지 이 사무사라는 이 한마디 말이 조기 진계기의 시경 전체의 뜻을 진계 모두 덮는다. 모두 개괄한다. 조기 개괄할 수 있다. 그러니 기 시인지의가 역 심절의로다. 공자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기 시인지의 공자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뜻이 의도가 역 심절의로다. 역시 깊고 절실하다.
다음 문장입니다. 정자왈 사무사자는 승냐니라. 범시왈 학자는 필무지요니 지요적 능수약이요 수약적 조기 진박의라. 경례 300과 공례 3000을 역가이 이르니 폐지하니 왈 무불경이니라. 정자는 말하기를 사무사라는 이 석자의 뜻은 성이다. 진실되다 라는 뜻이다. 범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지요, 요점을 아는 데에 무 힘써야 된다. 요점을 알도록 아는 데에 힘써야 된다. 지요, 요점을 알면은 즉 능수약, 수약을 할 수 있고, 요약은 그 약자는 약속한다는 약자, 묶은다는 약자, 약자는 요점, 요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점을 지킬 수 있고, 요점을 지키면은 조기 진박, 연박함을 다할 수 있다. 해박함을 다할 수 있다. 간단한 것을 요점을 지키면은 좀 더 그걸 확대해 나가게 되면은 넓은 광박한 지식을 다 연구할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경례 300, 공례 3000. 경례는 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길로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 또 변하지 않는 길,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가 경자가 되겠고요. 경례행을. 그러니까 원칙이 되는 예법, 예의, 예절. 예 중에서도 근본 그 예절, 근본 예절이 300조목이고, 300가지 조항이고, 공례는 곡은 자세하다. 세부적인 예의 절차. 세부적인 예절이 3000이나 되는데, 이 경례 300가지와 공례 3000가지를 모두 합해가지고, 역가이 이러니 폐지. 역시 한마디로 개괄할 수 있으니, 시경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듯이 얘기에 나오는 말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니 그것은 곧 무불경이라는 세 마디 글자이다. 무불경,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이의 본질은 공경하는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장이 되겠습니다. 자왈 도지 이정하고 재지 이형하면 민 면이 무치니라. 도지 이득하고 재지 이례하면 유 치자 격이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정책으로서 이끌어 나가고, 이 길도자는 이 앞에 나왔듯이 인도한다, 선도한다, 그런 그 길도자 밑에 마디촌자를 붙인 글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고금자의 관계죠. 마디촌자를 붙이면은 금자, 그냥 길도자만 쓰면은 고자. 정으로서 인도하고 형벌로서 가지런히 한다면은 민 면이 무치,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면서도 무치, 수치심을
가지지 않는다. 수치심이 없다. 형벌을 면한다는 그 목적어가 없지만은 보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이 형벌을, 처벌을 면하면서도 수치심을 지니지 않는다. 반대로 도지 이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려니 한다면은 유치자격, 수치심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도에 이르게 된다. 일정한 또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격자는 이른다는 뜻으로 보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석을 보시겠습니다. 도는 유 인도니 위 선지야라. 정은 위 법제 금령야라. 재는 소위 일지야니 도지 불종자를 유형이 일지야라. 면이 무치는 위 구면 형벌이 무 소수계니 개수 불감 위약이나 이 위약지심 미상 망야라. 도는 인도한다는 말과 같다. 인도와 같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니 선지, 지자는 백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백성들을 솔선하는 것이다. 정이라는 것은 법제, 법률 제도, 금령 이런 것을 말한다. 재는 가지런히 하는 것을 뜻한다. 소위 일지, 직역을 하면은 하나로 하는 수단이다. 일지, 지자는 역시 백성이 되겠죠. 백성들을 하나로 하는 수단이다. 하나로 하는 바이다. 법을 시행해가지고 획일적으로 따라오도록 조금의 예외도 두지 않고 이탈하는 사람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은 다 처벌하는 식으로 해서 통일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지 불종자, 인도하는데 솔선하는데 앞에서 이끌어가는데 불종,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유형이 일지 형벌을 썼어. 이 있을 요자는 형벌을 둔다. 직역을 하면 그렇겠지만 형벌을 시행한다 라고 새길 수 있겠고요. 형벌을 베풀어서 일지 균일하게 하는 것이다. 죄라는 말은 이러한 뜻을 지닌 말이다. 면이 무치, 면하면서도 수치심이 없다는 표현은 이러한 뜻을 말하고 있다. 구면 형벌을 구차스럽게 면하고 가까스로 또는 겨우겨우 면하고 어떤 재주를 피워서 형벌을 면하고 속된 말로 좀 꼼수를 써서 형벌을 면하고 그러면서도 무소수계 수나 괴나 똑같이 부끄럽다는 말인데 그냥 이음절화한 말이 되겠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 개수 불감 위약이나 대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말하자면은 수 불감 위약 비록 감히 악행을 저지르지는 못하지만 위는 한다. 악행을 저지른다.
말일이자 그러나 유약지심 악을 하고자 하는 악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미상망이하여 없은 적이 없었다. 아직까지 뭐뭐한 적은 없었다. 미상 망 망은 없을 무자하고 같습니다. 도망쳤다라고 해도 되고요. 없은 적이 가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형벌로서 다스리면은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처벌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그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싹까지는 자르지 못하고 그런 싹을 항상 지니고 있는 상태로 놔두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도지 이득, 덕으로서 인도하면은,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균일하게 하면은, 수치심도 지니게 되고 또 도에 이르게 된다. 추석을 보시겠습니다. 예는 위 제도 품질려라 격은 지하니 은 궁행이 솔지면적 민 고유소 관감이 흥겨요. 이기 천심 호박지 부릴 자를 우유래이 일지면 즉민 치어 불선이 우유이 지어 서냐라. 일설의 격은 정야라 하니 서왈 격기 비심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얘는 제도와 품절을 이르는 말이다. 격은 이른다는 뜻이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뜻을 말하고 있다. 궁행이 솔지, 위에 있는 위정자가 몸소 실천하면서 그들을 솔선한다면은, 즉,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실로 곧 앞에 나왔죠. 실로 참으로 유소 관감, 보고 감동, 감화되는 바가 있어서 흥기, 진작하게 된다. 사기가 진작하듯이 그 선행에 감동되어서 아, 나도 따라 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흥기하게 된다. 그런데 기심천 호박지 불일자를 그 흥기되기는 하지만 또그 흥기하는 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심천 호박 낮 얕거나 깊고 두텁거나 얄팍하고 이런 통일되지 않은 점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유래이 일지 또 예를 가지고 써 일지 균일하게 하면은 민 치어 불선 불선함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게 되고. 다시 다시 유의지어선 선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수준이 좀 떨어진 사람들도 예로서 다스리면은 수치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선에 이르려고 하는 면모가 있다. 일설의 격은 정야다. 격은 이른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서경에서 이렇게 한말 같은 것이다. 서경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격기 비심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다.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다. 서경에 나온 말은 보통 임금, 신하가 임금을 보고 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 기자는 일단 막 임금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다 라고 하였다. 서경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위 정자는 위치집이요 형자는 보치집업이요 득 예적 소위 출치지 본이며 이득우 예지 보냐라 자기 상미 종시하여 수 불가 이 편패나 연이나 형정은 능사 민 원죄이요 득예지효는 즉 유의사 민 일천선이 불자지라 고로 치민자는 불가 도시 기말이요 우당 심탐기 본연이라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이라는 것은 위치지구, 치를 만드는 도구요. 이 치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다스려진 세상, 치세, 난세의 반대, 치세. 잘 다스려진 세상을 치세를 만드는 도구요. 다스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잘 다스림의 결과물인 치세를 만드는 도구요. 형자는 보치집업이라 치세를 돕는, 치세가 만들어지기를 돕는 법이요. 형벌이라는 것은. 득과 예는 소위 출치지 본, 치세를 출현시키는 바의 근본이다. 치세를 만들어내는 원천적인 바탕이다. 득과 예가 기본 바탕이 되고, 거기에 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치세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형벌이라는 법이라는 것은 보조수단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득과 예는 치세를 만들어내는 바탕, 근본인데, 예와 득을 놓고 또 비교해 본다면, 득이 또 예의 바탕이다, 근본이다. 득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자기 상미 종시, 서로 종시가 된다. 요 하위자는 될위자 이에 차자는 뭐 이에 이렇게 부사적으로 쓰기도 될것 같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것이 정, 형, 득, 예 이러한 것들이 서로 끝이 되고 시작이 되고 시작이 되고 끝이 되어서 수 불가 이 편패 비록 불가하다. 편패해서는 안 된다. 한쪽만 치우치게 한 가지만 없애버려서는 안 되지만 수연 비록 그러하나 비록 그러하지만 형과 정은 사 능사민 원죄이 형벌과 다스림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할수 있을 뿐이요. 임시방편이요. 득예지효. 이에 비해서 득과 예의 효능은 유의사민 일천선. 유의 뭐뭐 할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사민 일천선. 날로 선으로 옮겨간다. 선이라는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서도 마리얼이자 불자지 알지 못한다. 모르는 사이에 백성들이 감화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으로 옮겨간다.
그러므로 치민자는 불가 도시 기말이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위정자는 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불가 뭐뭐요, 우당 뭐뭐야라. 뭐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마땅하다. 어떻게 해서 안 되느냐? 도시 기말 한갓 말단만 믿어서는 안 된다. 말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말단이라는 것은 형정이죠. 형벌과 정치. 이런 그 말단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근본을 깊이 탐구해야 마땅하다. 근본이라는 것은 당연히 덕과 예가 되겠죠. 덕과 예 중에서도 덕이 더 근본이다. 덕과 예를 깊이 탐구해야 마땅하다.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